네, 이번 시간에는 벤틸레이터 기계업 중에서 자, 제가 ACMV는 설명을 드렸죠. 이제 이거 다음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SIMV는요. 이게 지금 제가 정말 친절한 녀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정말 친절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돕는 토탈리 서포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SIMV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얘는 살짝 친절해요. 조금만 친절하고요. 자, 이 둘을 굳이 구분한다면요. 자, 만약에 새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어미새가 무조건 갖다 주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호흡근에, 그쵸, 어떤 그 완전 무기력하고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ACMV처럼 다 떠먹여줘요. 완전 조금이라도 환자의 드라이브가 있으면 토탈리 서포티드 해주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날개에, 그쵸, 깃털이 생기면서 조금씩 이제 자발에 호흡이 준비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영원히 ACMV로 남을 겁니까? 안 되죠. 위닝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훈련시켜주면서 점점점 독립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날개가 생겼다면 어미새는 이제 저 멀리 보이는 가지에 앉아서 먹이를 유인하겠죠. 자, 네가 직접 날아봐. 이게 바로 이쪽에 해당하는 게 지금 SIM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그쵸, 예전에 알에서 깨어난 직후가 ACM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CMV는 반드시 알고 지금 이걸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것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먼저 이제 세팅을 보겠습니다. 자, 세팅도 제가 보시면 좀 복잡해요. 자, 아까는 제가 막 그쵸, 트리거는 뭐고, 이렇게 그쵸, 컨트롤 뭐고, 사이클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드렸는데요. 이거 이제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트리거, 컨트롤, 사이클 순으로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그게 무려 세 가지나 그쪽에 섞여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런데요. 보시면,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ACMV랑 똑같은 게두 개나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ACMV의 관계를 좀 따져본다면, SIMV라고 하는 건 ACMV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번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요. 3번이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번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자, 2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번은요. 환자가 자기가 이제 흡기를 하려는 드라이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자, 그래서 설정된 플로우와 타이달 볼륨을 통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죠. 보통 환자가 플로우라든지 프레셔의 변화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벤틸레이터가 감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흡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쵸, 이렇게 설정된 플로우를 통해서 그쵸, 볼륨을 통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이 되면 사이클, 그쵸, 끝내게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pressure 또는 flow라고 적혀 있는 건요, 환자가 유발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다 설명을 아까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쵸? 이 1번을 설명드리면, 자, 무조건 우리가 환자 드라이버를 믿고 맡길 수가 없다. 그쵸? 만약에 이 드라이버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면, 한동안 아예 호흡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환기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다려보고 안 되면, 기계 스스로가 설정된 시간에 맞춰서, 그쵸, 그렇게 트리거를 시켜야 되고, 그쵸, 어느 정도 이제 트리거가 되면,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사이클, 그쵸, 그걸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1번이 바로 ACMV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임, 플로우, 타임. 그리고 아까 2번. 이게 바로 2번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ACMV에서 똑같이 설명드린 개념이었죠. 자, 그리고 3번은요, 어떤 거냐면, 자, 이번에도 환자가 드라이브는 있어요. 그쵸? 근데 아까 ACMV에서는요, 전적으로 토탈리 서포트 시켜줬잖아요. 완전히. 그쵸? 설정된 타이달 볼륨을 다 집어넣어줬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프레셔를 통해서, 프레셔를 컨트롤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된 델타 P만큼 변화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쵸? 이거는 partially suppor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내가 프레셔를 통해서 조금, 그쵸, 프레셔를 가해주면서 조금만 도와줄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드라이브가 있을 때
완전히 도와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ACMV에서 조금 추가된 게 뭐다? 환자가 드라이브가 있어도 부분적으로만 돕는 구간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SIMV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약간 낯선 게 있죠. 사이클 자리에 지금 플로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요. 플로우거든요, 지금 이게. 자, 우리가 처음에 그쵸, 최대 플로우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한 25%로 줄어들었을 때 내가 이번 이제 흡기는 끝내겠다라고 하는 사이클을 플로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정한 건 내가 컨트롤하겠다, 지배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플로우를 보시면 역시나 그쵸, 이게 지금 내가 컨트롤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그러니까 첫 번째랑 네 번째, 요거는 지금 플로우가 컨트롤된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서 아까 1, 2, 3으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1번, 2번, 3번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아까 플로우가 컨트롤되는 건 2번이랑 3번 중에 그쵸, 하나였죠. 자, 보시면 그리고 또 프레셔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프레셔얼 보니까 프레셔가 지금 컨트롤되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죠. 그쵸? 이세 가지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인데, 자, 아까 프레셔를 컨트롤로 쓰는 건 3번밖에 없었죠. 환자가 드라이버가 있을 때 내가 부분적으로 서포트를 하겠다. 델타 P를 통해서. 그쵸? 프레셔를 가해서.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플로우를 사이클로 해서 어느 정도 플로우가 잠잠해지면 내가 그쵸,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끝났죠. 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3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한번더 그쵸, 추가드리면 환자가 만드는 그쵸, 프레셔나 플로우를 통해서 벤틸레이터가 트리거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지금 환자가 지금 저 드라이브가 보입니다. 이 드라이브에 따라서 트리거가 된 거죠. 전적으로 3번이죠. 자, 그리고 이거 1번이랑 4번, 그쵸, 네 번째를 보시면 지금 이것도 환자가 지금 트리거한 겁니다. 그쵸? 환자가 트리거를 했는데 그거를 완전 전적으로 그쵸, 밑에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보시면 전적으로 지금 타이달 볼륨을 다 집어넣어 준 거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요만큼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환자 드라이브가 있는데 내가 전적으로 도왔다. 이게 몇 번이죠? 1, 2, 3번 중에 2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아,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서는 1, 2, 3 중에서 2번, 3번을 내가 관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ACMV랑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요. 그쵸? ACMV랑 SIMV랑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환자의 그쵸? 자바롭이 없는 경우라고 해볼까요? 자바롭이 없는 경우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리거가 사라진다는 건 결국 2번, 3번을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SIMV인데 자바롭이 없는 경우라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그냥 1번으로 가득 차 있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랑 ACMV랑 똑같아지겠네요, 이때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쵸, 환자의 어떤 호흡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는 그쵸, 그럴 때는 SIMV를 써도 결국 ACMV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처음 왔다, 그리고 완전 호흡근이 마비가 됐다, 드라이브가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SIMV 쓸 필요 있어요? ACMV랑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쵸?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나머지는 다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아, 델타 P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